안녕하세요. 문화창조입니다. 메타정보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컨텐츠든 어떤 플랫폼의 안에 정보든 기본 메타는 공통적으로 필요한데요. 컨텐츠별의 메타정보는 범용적인 어떤 기존 메타정보를 따르고요. 플랫폼의 기본 정보로서 활용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항목 및 구조는 내부 협의하여 진행합니다. 컨텐츠의 유형에 따라서 메타정보, 뭐 제목, 내용, 줄거리, 카테고리, 기타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추가 유통정보, 유통채널, 가격, 기타, 파일 정보, 파일 유형, 해상도, 확장자, 기타, 상품 정보, 구성품, 재질, 크기, 기타 등이 다양하게 적용됩니다. 메타는 뭐 작게는 한 10여 개에서 많게는 뭐 50개, 뭐 100개까지 할 수 있는데 어떤 운영적인 차원, 효용 가치 그거에 따라서 메타를 관리를 하고 그에 따라서 정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. 처음 입력하고 정보를 관리할 때 이 메타 정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신중히 다녀야 된다고 봅니다.